톡 쏘는 과학 사이다. 톡순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설레서 그런지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일찍 나와버렸어요. 뭐야? 사과네? 이게 사과 남은 거? 톡톡씨, 사과가 왜 바닥으로 떨어졌는 줄 알아요? 아, 당근이죠. 아니 이건 사과고 당연히 알죠. 뉴턴이 사과나무 안에서 생각했다는 그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이죠? 오이, 그럼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도 아나?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세 가지나 있다고요?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은 무엇일까요? 가속도의 법칙. 아닌데? 이거 아닌데? 과학 몇 점 맞았어요? 38점이요. 모르겠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질량 도전의 법칙.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이 뉴턴 거였구나. 뉴턴 운동. 어우, 뉴턴 운동이지. 아, 저 학교를 문과를 나와가지고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뉴턴 씨. 세 가지 운동 법칙. 모두를 맞춘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이제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타들어가는 톡톡 씨의 속도 모르고 이제야 나타났는데요. 화가 난 톡톡 씨를 위해 준비해왔다는 비장의 무기 인라인 스케이트. 아유,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톡톡 씨 좀 봐주라. 마지못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 신나도 너무 신난 톡순 씨를 보는 톡톡 씨의 눈빛이 아우 심상치 않은데요. 늦게 왔으면서 혼자 신난 톡순이 얄밉다 얄미워. 에이 아니 제가 밀었는데 왜 제가 넘어진 거죠? 톡톡 씨가 뒤로 넘어진 이유는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이라고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다른 물체가 힘을 가했던 물체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톡톡 씨가 만약에 톡순 씨를 밀었다면은 톡순 씨도 톡톡 씨한테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의 힘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깜짝 놀라게 해야겠어요. 톡순 씨, 뒤를 조심해요. 이건 어쩔 수 없었다고요. 톡톡 씨가 톡순 씨한테 안긴 이유, 뉴턴의 운동 제1 법칙, 관성의 법칙 때문이라고요. 관성의 법칙은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 처음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하고요. 운동하려는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톡톡 씨가 톡순 씨한테 다가가려고 했을 때는 일정한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톡순 씨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놀라가지고 멈추려고 했지만 움직이려는 성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톡순 씨한테 안기게 된 거라고요. 아, 아무리 봐도 일부러 그런 것 같단 말이야. 그렇다면 마지막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무엇일까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톡순 씨와 톡톡 씨. 두 사람을 같은 힘으로 밀었을 때 누가 더 멀리 갈까요? 당연히 묵직하고도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진 제가 더 멀리 가죠.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이 커질수록 작아지고 반대로 가해지는 힘이 클수록 가속도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질량이 작은 톡순 씨가 더 멀리 나간다고요. 그렇다면 힘이 센 사람이 저를 밀어주면 더 멀리 가겠죠? 글쎄요. 톡톡 씨라면 씨름 선수가 와도 힘들 것 같은데요? 뉴턴은 운동 법칙을 남기고 저는 웃음을 남길게요. 빨리 빨리 치워줘. 인간들은 왜 우리를 싫어할까? 작지만 강력한 무기를 가진 녀석들. 곤충과 해충의 경계는?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범인. 바로 나, 모기옷이다. 모기와 인간의 끝없는 전쟁. 박멸이냐, 공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혐오곤충 1위. Oh my God. 바퀴벌.
그런데 바퀴벌레를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이 있다? 인류의 영원한 동반자, 곤충의 세계. 이지사이언스에서 확인하세요. 기차 여행의 필수템, 달걀과 사이다. 그런데 달걀이 다 깨져버렸어. 빨리 삶으려고 달걀을 끓는 물에 넣었을 뿐인데. 아유, 진정해요, 톡톡씨. 달걀을 그렇게 삶으니까 못 버티고 다 깨져버린 거라고요. 톡톡씨가 삶은 달걀이 다 깨져버린 이유. 톡서른 과학 사이다에서 확인하세요.